드디어 고품격 투자 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의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되는 지름길 단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검찰 쪽이 있어요? 그럼 동네에 소문을 좀 많이 좀 내주세요. 그러면 협회 부산지사장이 사고 좀 치면 커버 좀 해줘야 되겠네. 아, 무슨 사고 치더래요? 사고를 치면 커버할 거야. 제일 먼저 잡으러 올 거야. 딱 얘기해. 사고 칠 일이 없겠지. 자, 1부 순서 재미 있으셨습니까? 네. 네. 아, 이 순서를 우리가 정할 때 그 광주하고 굉장히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막 했는데 이제 제가 앞서 그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숫자가 적다. 우리는 그 밥을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젓가락을 한 번도 안 대도 반찬 수가 많은 게 풍족합니까? 적은 게 풍족합니까? 많은 게. 그죠. 어차피 나 3개 정도면 먹어요. 하지만 10개 정도 있는 상태면 눈이 어떻습니까? 좋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죄의식을 엄청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웃자란 측면에서 가볍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제가 준비한 그 강의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선택. 우선은 제가 강의를 하고, 질문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호남 본부장님이 준비한 어떤 그 뭐죠? 퀴즈? 예, 예. 5개인가요? 6개인가요? 5개. 네, 5개로. 하나당 만 원씩이에요? 아, 뭐 금액으로 따지면 5천 원? 훌륭한. 네. 아까 선물을 아까 열심히 인터넷으로 그 스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따 기대를 하셔도 좋고. 우선은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 한 10분 정도에 해가지고 이게 한 권에 3,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질문을 하기만 하면 질문의 품질과 무관하게 그냥 주는 걸로 정말 간단한 품질하고 무관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소중한 나라고 강의를 해주셨고, 보물의 임자. 네, 보물의 임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보물의 임자 분명히 따로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수 없는 사람들은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부부싸움까지 해가면서 팔았더니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어떤 인생의 어떤 절묘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돈입니다. 돈. 그죠?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진짜 뭐 무슨 저게 진짜일까? 저런 게 진짜일까라는 뭐 이상한 물음표를 달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거를 체험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희귀한 체험지수.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은 돈하고 연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진짜로
하다못해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띄었다라고 하면은 아,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뭔가가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당할 만큼의 어떤 경험을 해왔고 수준이 된 거죠. 아, 저는 친구한테 돈을 떼인 적이 없는데요. 손 들어보시죠. 떼었잖아. 안 떼어보셨어요? 네. 왜? 빌릴 돈이 없어서. 빌릴 돈이 없어서 또? 저는 점집에 가면 항상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자, 봐.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돈하고 연이 끊어졌다고는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아니요. 그걸 안 하시는 거야? 그 전체적인 돈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를 항상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그러면 떼인 적이 없다라는 건 가까운 사람한테도 떼인 적이 없고 먼 사람한테도 떼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 아니죠. 아니, 내가 금방 떼인 적이 있냐? 저는 뭐가 아니야. 아, 그럼 아, 사실을 왜곡하지 말했는데. 네, 내가 맞죠.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들은 대로. 가까운 사람하고 동거를 안 해서 안 띄었다면 먼 사람하고는 떼었는가? 아니다 이게. 그럼 그것도 안 띄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안 했다는 얘기죠.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직장을 다녀도 돈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단적으로 뭔 예를 드냐면 집안에서 있는 사람이 차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지. 그럼 차 사고가 났다라는 건 뭐죠?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럼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대형이 납니까? 고속도로. 1번 골목길, 2번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럼 대형 사고가 나려면은 고속도로를 가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대형 그 스포츠카를 타려면 어디에서 타야 돼요? 1번 골목길, 2번 고속도로. 그 말은 뭐냐면은 크게 성장하려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밖에 안 돌아다니게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건강이 손해를 보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좋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던 길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나쁜 선택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제가 지금 선택한 본론이냐? 요건 바람 잡는 강의고 본론은 선택, 선택에 대해서. 선택이 경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경매의 목적? 돈. 돈 벌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매번 하잖아요. 이거 자주 듣죠? 예. 자, 매번 할 때는 그런 거를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할까요? 모르니까 할까요? 매번 한다는 건 모르니까. 그럼 나도 알고 있고 여기도 다 알고 대답도 했는데 왜 모른다고 저 사람을 생각을 할까? 그건 뭘까요? 행동을 그렇게 안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돈은 경매의 목적은 돈이다. 처음에는 돈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물건을 고를 때는 다른 짓을 하죠. 아까 우리 그 곽일 씨가 아까 한 번은 진주 갔다 그랬죠? 한 번은 진주 가고 한 번은 인천을 갔다 했잖아. 예. 같이 일행들이 가족들이 갔잖아요. 그때 차를 타고 갔어요? 네. 한 차로. 네. 기름값은 왔다 갔다 하면 얼마씩 써? 많이 쓰죠? 네. 톨비도 있어. 네. 예, 맞아요. 인천은 일반. 그러면 중간에 배고픈 밥도 사 먹겠네. 네. 휴게소 들어가서 목마르다면서 전의를 불태우면서. 뭐 간식도 먹었을 거고 누구는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분명히 비빔밥 이상의 한 정식을 먹었겠네. 맞아 틀려? 예. 자, 그럼 쓰는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를 쓴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죠? 자, 경매를 하는 목적은 돈이다 있어. 그렇지만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손해다. 그러면은 아, 그 목적물을 살려면 다녀야지 안 다닙니까? 다니긴 다녀야 되겠죠. 다니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 시점의 문제. 그래서 시점을 타야 되겠죠. 가장 효율적인 시점이 언제냐. 물건을 시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좋은 거다라고 결정이 되고
또다시 또 이리 봐도 결정, 저리 봐도 결정이 됐을 때 한번 가시죠 하고 갔다 와야죠. 이거는 투어지, 투어. 그죠? 경매 현장 체험반. 지금 우리 협회에서 체험반 운영 안 한 지 한 1년 반 넘었거든요. 현장 체험반을 구성해가지고 멤버를 모아가지고 간 거야. 이렇게 두 군데를. 자, 그럼 이런 수단하고 경매는 돈이라는 거랑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럼 이 수단을 10회를 쓰는 거하고 20회를 쓴다면 더욱더 돈하고 멀어집니다. 지금 골프, 예. 골프를 할 때 그 가르칠 때 가장 문제점이 잘못된 폼으로 계속 칠 때지. 예. 그런 거예요. 하루에 가서 우리가 아웃도어에서 인도어죠? 그죠? 인도어죠. 그물이 인도어라 그럽니다. 항상 이해가 안 됐어. 왜 야외에서 치는데 인도어일까? 이게 인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골프를 우리가 3시간을 연습을 하면 올바른 폼으로 3시간을 해야 되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골프 연습장에서 10명이 치면 10명이 다 지 마음대로 폼으로 3시간 치잖아. 그러면서 코치한테 와서 밴드 좀 달라고 하죠. 왜 달라고 하죠? 왜? 손이 까져요. 이거 말고 뭐 이렇게 컵에 좀 주면 안 돼. 쪽쪽 빨아먹는 거. 쪽쪽 빨아먹으니까 좀 이상한데? 좀 더우니까 어쩌고. 더우니까 막 열이 확 올라온다. 그냥 노래 한번 하시고. 예? 아니, 저는 그 여러분들하고 친해져서 이렇게 이제 노래방 반죽이 있고 막 한 곡씩 땡기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자, 자, 잘못된 폼으로 선생 말을 안 들으면서 열심히 치어가지고 손가락이 부풀어지고 피가 나가지고 밴드를 달라고 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 그때마다 좀 답답하죠? 짜증난다, 이게. 그래서, 이 골프채를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 그러냐면 가볍게 잡으라 그러죠. 가볍게. 그랬다 때릴 때만 딱 잡아주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꽉 잡고 휘둘러요. 그래서 공 맞는 충격에 손가락이 까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까 우리 그 부산 지사장이 얘기했던 뭐죠?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 시키는 대로. 그럼 이게 저의 본강이냐? 요것도 바람잡이. 이제 진짜 본강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복습시켜 주는 게 저의 어떤 그 공부시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전 어떤 쉬는 시간 이전에 있었던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짚어주면은 이해가 쉽죠? 예, 이런 측면에서 해드린 거고. 제가 이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늘 잘 쓰는 말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이 선택에 부합한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변호사가 아직 되기 전에 고시 공부하면서 막 건축 관련한 서적을 보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럼 친구가,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관심 있어서 본다. 자, 관심 있어서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지만 변호사 관련한 공부만 하는 놈보다 얘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죠.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슷한 두뇌들이 비슷한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 되는 공부만 하고 이 사람은 건축도 공부해. 그러니까 당연히 지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성패가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더 빨리 벌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다면 돈이 안 되는 공부 또는 돈하고 무관한 공부 또는 돈하고 조금 관계는 되는데 많이는 관계없는 공부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그죠? 바로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근 선택을 수행하는 하부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하부 매뉴얼. 그죠? 이건 목적이죠, 목적. 아까 선택을 하는 거는 뭔가를 선택을 딱 했어. 돈을 딱 선택을 하면 돈이 빨리 달성될 만한 하부 매뉴얼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한 말로, 자, 못을 박아야 돼. 못을 박으려고 하고 못을 찾았어요. 못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못을 박아야 돼. 그럴 때 뭘 찾았습니까? 망치 찾는다, 이게. 누구나. 벤치로 때리면 손을 치겠죠? 그러면 세게 쳐야 돼. 자, 여기가 나무에 따 치는 경우인데, 하나는 두꺼운 세멘트 벽이에요.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망치로 살살 쳐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세게 쳐야 되죠? 세게 쳐야 돼. 자, 세게 치면은 손이 잘못 맞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벤치를 잡아서 손을 피해주면 이걸 지혜라고 하잖아. 이걸 지혜라고. 자, 요리를 해가지고 끓었어. 라면 같은 경우는 뭐든 냄비가 있어요. 드러내야 돼. 그러면 손으로 잡으니까 뒤어요. 그래서 뭘 낍니까? 장갑을 낀다. 아니면 행주를 물을 묻혀서 접어서 둔다. 맞죠? 이게 당연한 이치다. 선택하고 하부 매뉴얼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처럼 흔히 보듯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공부 쪽으로, 돈 쪽으로 조금 고차원 쪽으로 와버리면 이게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못을 박는 것은 고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하는 일이죠. 아무나. 그리고 다 알아. 냄비를, 뜨거운 냄비를 옮길 때 뭘 잡아야 되는 건 누구나 안다. 돈은 안 벌어봤으니까 버는 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아, 어떤 법칙이 현상에 벌어진 깨달은 법으로 끌고 와서 이게 되겠어? 라는 의문표가 있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쵸?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아유 무슨 못 박는 것처럼 간단한 룰이 이런 고차원적인 아유 저렇게 위대한 부자의 길에 이 방법으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 그런다. 예. 그래서 중간에 이상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되게 간단하다. 돈을 버는 것은 못을 박는 것처럼 간단하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믿음. 아까 믿음이라 그랬잖아. 믿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야, 무슨 경매를 가르치는데 무슨 믿어라라고 이 신앙적인 걸 강조해야 되는 이 현실이 비탄스럽다. 도대체 가르쳐주면은 되는 거지.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부록으로 꼭 믿어야 돼? 라는 걸 껴줘야 되는가. 요런 거. 그쵸? 아, 그러면은 또 이러죠. 어떤 사람은 믿어야 돼를 한 번만 말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소리에 귀에 대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알지? 알지? 이렇게 떠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쪽? 떠들어준 사람. 그러니까 아까 지사장님 잔소리를 심하시고, 잔소리라고 할 때 그 잔소리. 지사장님의 애정어린 조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잔소리라는 잔소리라는 단어를 쓴 거야. 잘 생각해봐. 여기 저도 후자예요. 잔소리. 봐, 잔소리가 필요하구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녹음 파일로 녹음을 해서 정시에 이렇게 송출을 해주든가 문자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듣게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단어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이런 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부 매뉴얼을 어떻게 정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헤매버립니다. 자, 시험 공부를 어떻게 잘했으면 좋을까요? 시험이 다섯 과목이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플랜을 짤까? 예? 배점 나누기. 배점? 네. 배점 우선, 중요도 우선으로. 예. 네. 네. 그럼 공부를 짤 때 이러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사실을 공부할 때 이렇게 짜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야, 민법은 오전. 형법은 오후. 헌법은 저녁.
이렇게 나누는 놈이 있고, 야, 월요일은 민법만, 화요일은 형법만, 이런 놈도 있어. 또 어떤 놈은 일주일 내내 민법만,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은 형법만. 방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개인적인 스케줄을 짭니다. 여기도 짜잖아. 짜죠. 선수마다 다 다르게 훈련법이 있어요. 헬스도 다 자기 법이 있어. 규칙을 정해, 자기가. 그쵸? 정한다, 이게. 그렇게 정하는 근본적인 거는 몇 과목, 아까 말한 배점이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요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짜죠. 그죠? 그런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요게 정해져 있으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아마 우리 협회에 보면은 정해져 있을걸요? 기초반도 있고 권리분석도 있죠? 최고위도 있고 PT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할 스파레주도 있어요. 스파레주 들어보셨죠? 네. 저기 아산 소금 모텔에다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1박 2일이나 몇 박 며칠을 하고 거기서 10시간, 20시간을 아주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여기서. 완전히. 완전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리 분석을 우리가 10주를 해. 12주를 한다고 보세요. 그래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80분 정도 배워요. 그냥 1시간 잡고, 12주를 한다고 하면 12시간 잡고. 그러면 이거는 인터벌을 가진 12주 아닙니까? 그지만 만약에 오늘 9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하면은 몇 시간이죠? 그러면 하루에 9시간씩만 해도 18시간 되는 거고, 7시간씩 하면 14시간이죠? 비슷한 시간대죠. 그죠? 그런데 잔소리를 앞에서 열몇 시간을 집중으로 듣는 사람과, 다음 주에 잔소리 또 듣고, 듣고, 그걸 찢어놓으면은, 교육감원에서는 당연히 몰입식이 좋죠. 자, 그렇게,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 어떻게 짜셨습니까? 예. 선택이 있다. 저는 선택을 한 거죠. 교육을 어떻게 교육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켜볼까? 최대한 증대시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이 허공에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거 보셨죠? 광주에서 했던 거. 생각의 씨앗을 허공에 딱 던져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교육 효과를 증대시킬까? 아, 그러면 금방 등장한 이 매뉴얼이 저절로 해답으로 온다는 게. 이게 생각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이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릴 건데. 여러분들 목적이 뭡니까? 예, 돈입니다. 그럼 돈을 선택을 하는 길에 있어서 뭘 선택했어요, 또? 이걸 선택했죠? 경매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경매를 선택해서 한 것도 본인들의 선택이라면, 요게 가장 답이 나오는 하부 매뉴얼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공부하는 게 낫겠어요? 두 시간이 낫겠어요? 두 시간. 그러면 더 시간은 많을수록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신 집중도 많을수록 좋겠죠? 친구는, 한 친구는 주식하는 친구 있고, 한 친구는 취미가 춤바람 난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등산인 친구야. 그 친구랑 계속 만나는 게 좋겠어요? 공부를 같은 공부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상식이야. 당연한 거죠. 아까 못 박는 거랑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한테 똑같이 물어보면 돼. 자녀가 고3 수험생인데 친구가 하나는 무슨 비보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예체능 쪽에서 무슨 엔터테인먼트 간다고 막 지망하는 친구랑 얘가 같이 사귀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녀를 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참 그런다, 이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걱정되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하고 볼륨 효과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정답이잖아요. 되게 간단한 이치야,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최대한 냉정해져야 된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남도회가 요즘에 이슈가 많죠? 정치적 이슈? 네. 그죠? 예. 뭘까요? 무상급식. 또? 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가 해외 골프 논란이다. 이게.
자기 공무원들한테는 야 근무 중에 골프 치지 말고 접대 골프 치지 마 라고 해놓고 자기는 나가서는 친다. 근무 중에 치죠. 근무를 한 거죠. 해외 출장도 근무지 여행은 아닌 것이니까. 왜? 미국 간 만큼도 페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 지금 월급 받는다고 공무원 월급 받는 중에 휴일이 아닌 동안에 나가서 업무 보면서 친 거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노는 건 노는데도 즐기니까 일석이조네. 그죠? 그러면서 요즘에 언론에 뜨는 게 어떤 겁니까? 남한테는 저렇게 강조하면서 자기한테는 너그러운 기준을 갖다 댄다. 맞죠? 예. 통상에 학부형을 둔 부모들이 학생한테는 엄청 강화된 걸 요구하죠. 심지어 먹는 거, 야, 이 시간에 안 일어나서 너 언제 출세할래? 자는 거, 그 다음에 친구 관계까지도 간섭하고, 뭐 다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너그럽게 용서해 주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 된다는 게 도덕 교육이 아니고 돈에 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돈과 경매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 매뉴얼. 이거를 알아내는 거는 되게 쉬울걸요? 되게 쉽죠? 아,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물건 검색해야지. 어? 궁금증이 생겼네? 궁금증이 10개 생겼네?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질문을 해소해야지. 상식이죠. 야, 질문을 쌓아놔야지가 상식이에요. 질문을 해소해야지가 상식이에요. 해소해야지. 질문을 해소해야지. 아, 근데 지금은 바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한 개만 먼저 물어볼까? 라고 생각하면 등장하는 문제가 뭐예요? 아홉 개를 어디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안 적어. 안 적잖아요. 안 적어.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 아홉 개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안 물어보게 돼. 이거 진짜 이 짓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니까 당연히 돈하고 멀어지게 되고 하위 매뉴얼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죠. 되게 쉽죠? 자, 이런 짜잘짜잘한 문제들까지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보면 돈 안 될 짓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잔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자, 지사장한테 많이 노출될수록 좋아요? 노출 안 될수록 좋아요? 노출될수록 좋다. 그렇잖아. 지금 자, 우리 자꾸 곽일 씨의 얘기를 든다면 골프를 가르치니까, 그죠? 자기 앞에 와서 스윙을 해봐야 교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티칭 프로님, 제가요, 스윙을 하는데요, 어깨가 어떻게 하고요, 어깨가 이래요, 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럼 한번 시간 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한번 해봐. 그러면, 아, 이게 틀렸나? 라고 알려준다. 운동이니까 육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지만 경매는 육안으로 안 봐도 되죠. 예,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처방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노출은 뭐냐면, 여기서는 소통이죠. 문자든 전화든 뭐 이런 거를 자주 해서 접촉이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점쟁이 집단입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 그러니까 아 내가 경매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부 매뉴얼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저 사람하고 접촉 수를 늘려야 되겠다. 정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럼 아 나 돈 벌기 싫은 거네. 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된다. 되게 쉽죠? 판단이 되게 명쾌한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까 못을 박는 거하고 다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람 잡는 건 아니고 요거는 자,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이 다 자동차를 이제 몰고 싶은 거죠. B는 꿈이 카레이서야. A는 카레이싱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호기심이 있든 또는 나중에 애인을 차에 태웠을 때 멋진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든 어떤 동기에서든 굳이
스타 레이싱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드라이빙 스쿨에 두 명이 입소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전문 카레이서로 되고 싶어. 한 사람은 다양한 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호기심도 있고 솔직히 뭐 일반인들이 모는 것보단 우리의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막 칼치기 하는 경우 보셨어요? 네. 그걸 칼치기라고 한다고. 네. 확 이렇게 파고드는데 흉내가 안 내져요 저도. 정말 대단하다 저 정도는.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사실은 하지만은 멋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딱 이게 자유자재로 자동차를 모는 걸 보면은 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카레이싱은 고속도로처럼 안 생기죠.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카레이싱 관련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보신 분?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 그랑프리와 관련된 어떤 실제 그 주인공을 다룬 영화거든요. 한 사람은 되게 섬세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되게 그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랑프리는 여러분들 골프 뭐 이렇게 1등하면 뭐 몇십억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US 오픈 그러면 막 돌잖아요. 투어를 하듯이. 그랑프리도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죠? 저 어디죠? 영암인가? 네, 그쪽에도 있고 일본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게 그 그랑프리 대회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경기마다 1등이 있고요. 그거를 통산 1년치 스케줄을 소화한 다음에 1등을 또 정합니다. 점수를 주면서. 우리 야구처럼 야구가 정기리그라 그러나? 그죠? 정기리그를 하고 후기리그를 하다가 코리안 시리즈를 하잖아요. 딱 그 개념의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치만을 탁탁탁 따지는 사람이 완전히 그 모범생 같은 사람이 정말로 기술이 좋아서 1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로 막 인생을 막 즐기는 사람이야. 그냥 여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상금을 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타니까 얘네는 이 경기는 골프하고 비교가 안 되게 상금이 뭐 몇백억씩 돼요. 몇백억이 넘어 막 이렇게 왜 흔들려서 확 뿌리죠. 그래서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카레이싱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저게 뭔 돈이 되냐 하지만 이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랑프리 실력은 돼야 되고. 예, 여기서야 뭐 200km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그랑프리 대회는 300km가 넘어요. 350, 560km를 하니까 1년에 한 경기에도 한 명씩 또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이제 경쟁을 평생을 두고 경쟁을 해요. 한 20년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활달한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젊어서 단명하여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랑프리 대회에서, 모범생처럼 구는 사람이 굉장히 성적이 좋다가, 이게 사고가 나서 얼굴 그 몇 도지? 차 전체가 불이 타는데 그 사이에 1분 이상 노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타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회가 있겠죠. 그래서 한 대회를 포기를 하지만 여기가 다친 상태에서 수술을 7번인가 한 상태에서 헬멧을 쓰고 나와. 그래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겠죠. 눈도 탔겠죠. 그죠? 각막에 손상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 고열에 노출됐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경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의 그랑프리가 되는지 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지금도 생존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죽었죠.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요 얘기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거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사람이 해년마다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습니다. 이게 한번 우리 그 TV에도 보면 차가 붕 뜨면 막 뒤집이다가 불타고 막 이렇게 관중석으로 차가 뛰어들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장난 아닙니다. 장난. 보통 5-60km 가다가 부딪혀도 차가 이렇게 되고 구르고 막 하는데 300몇 km로 가다가 굴르면 날라버리죠. 그 다음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차가 뭐 에어백 같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그 벨트만 메고 에어백을 장치를 하면은 차가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이게.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그러니까 경륜 자전거는 가볍습니다. 무거우면 1등이 안 되니까. 가벼워요. 자, 경륜 선수들의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 가볍게.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보통 어느 정도 받냐면 그 사람은 100km 이상 갑니다. 100km 이상씩 밟어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날르면 이런 데 부러지고 부서지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선수들이. 예. 제가 어저께 이제 김천을 들렀다 왔어요. 김천. 아시죠? 예. 김천 IC 인근에서 저희한테 최고의 수업을 들었던 경륜 선수가 경매로 받은 상가에서 오픈을 했어요. 가게를. 그 경륜 스포츠 관련해서. 시클리스타. 이래서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언어 뜻이래요. 시클리스타가. 그런데 그 자전거를 제가 이제 가서 보면은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잡냐? 그럼 그 고속으로 달리는데 가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막 바퀴는 가는데 역으로도 돌아도 이게 갑니다. 뒤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싶으면 뒤로 돌리면 되지. 근데 이게 앞으로 막 달리던 거를 자전거를 하려면 하체 힘이 견고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허벅지가 이만식이. 자, 그런 거죠. 자, 그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단 걸로는 경기에 못 들어갑니다. 속도가 안 나. 그만큼 우수하지도 않고 무겁고 안 돼. 심지어 경륜 자전거는 기아도 없어. 우리는 기아 있는 거 타죠. 기아 뭐 16단이, 32단이 뭐 그러잖아요. 순수한 허리 힘과 배심, 다리 힘으로만 끝내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 뭔가 좀 선수들 거 좀 다르죠. 자,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타는 자전거랑은 장비가 다르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상 위험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모든 장비를 다 털어내고 필수한 것만 딱 놔둬요. 차 자체가 몇백 킬로가 안 돼. 여러분들이 타는 작은 차 한 대가 2톤 정도 합니다. 2톤. 소나타가 1.8톤. 2톤 정도 해. 근데 엄청 가벼운 거죠. 사람 하나만 쏙 들어가면은, 그리고 얼굴도 내놓고 달리잖아. 그 차 안에 얼굴 내놓고 헬멧 쓰고. 그래야 된다. 거기에서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300km로 달리면 엄청나겠죠? 예. 자, 두 명이 이런 경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다, 이제.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운전을 둘 다 아마추어 단계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 이게 타고 이렇게 돌고 있어. 연습을 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전망대에서 이렇게 서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두 놈이 운전하는 게 비슷해 보여요, 틀려 보여요? 비슷하지. 처음 들어온 놈이지만. 그러니까 그 멀리서 전망대에서 볼 때는 두 놈이 운전하는 걸 보고는 누가 더 잘났네, 누가 좀 뛰어나다고는 구별이 안 된다. 그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좀 똑같이 속도는 나는데 막 얘 이 코너 길에서 뭔가를 얘가 하는 것 같아. 안에서 차가 막 윙 하면서 옆으로도 흔들리면서 어떨 때는 너무 밟아서 이렇게 논두렁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짓을 막 하고 있어. 어떤 놈이 뭔가가 조금 더 리스크 있게끔 뭐가 운전을 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더 칭찬하세요? 만약에 전망대에 저렇게 보고 있으면 누구를 할까? 1번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놈, 2번 뭔가 좀 사고 좀 날 것 같은데 자꾸 뭔가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 차가 한 대 있어. 자, 누구죠? 시도하는 차.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기간일 때는 별 구별이 안 되지만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뭔가 좀 이탈도 하고 차선을 이탈도 하고 막 갔다가 막 웅 밟았다가 뭐 난리를 쳐 막 한 번은 굴리기도 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면 A와 B 둘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B.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요? 봐,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잖아.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카레이서가 목표인 사람은 분명히 이 코너길에서 다
다른 사람보다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운 기술을 테스트를 하겠죠. 이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장면이 자꾸 연출이 되겠지.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 얘가 지금 하는 게 보니까 이 차가 약간 뭔가 기술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아 요놈이 마인드가 낮다라고 보기가 좋다. 그거는 합리적인 어떤 관찰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와 B가 왜 차이 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걔는 카레이서가 목표니까요. 그러면은 똑같다. 목표가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게 입소를 했지만 누구는 야 나 카레이서가 전문 카레이서가 될 거야 라고 들어온 놈이 하는 짓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예 호기심하고 뭐 애인한테 좀 뿌듯하게 보이려는 입장인데 뭐 그런 리스크 있는 동장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두 명이 1년쯤 돼서 프로모션에서 야 니들 여기 국내 대회 한번 나가볼래? 거기에는 잘못하면 다리 하나 잘릴 수도 있어. 어때? 가볼래? 딱 그러면은 A와 B 중에는 예 하는 놈 누굴까요? B지. 나는 카레이서가 목표니까 그 과정은 필수지. 팔이 잘려도. 근데 호기심 한번 하고 남보다 좀 더 기술을 좀 돋보이고 싶었고 애인한테 좀 튀어보이고 싶은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1년 있다가 야 팔 잘릴 수 있는 그 대회에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 자, 똑같은 장소에 왔지만 살아가는 방향이 이제 천지 차이로 돼가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게. 그러면 그 두 차이는 뭐냐? 1번, 얼굴 생김새. 2번, 마음. 골라. 항상 협회에서 나가는 문제는 정답을 금방 알 수가 있다. 뭡니까? 마음 때문에 차이가 난 거죠. 지금 든 예에서는 분명하게 마음이지 어떤 기능이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권투 도장에서도 똑같겠죠? 그죠? 하나는 살 빼려고 친구한테 좀 안 맞으려고 오는 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요걸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놈이 왔다고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야 아마추어 대항전 있는데 내가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당연히 살 빼려고 온 놈이 예 하겠어요? 안 한다 그러지. 나부터도 안 한다 그러지. 뭐하러 그 짓 해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선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을 좀 쌓게요. 분명히 그런 대답이 나온다. 그러면 역으로 봐서 어떤 사람의 테스트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선수 한번 그 시합 있는데 나가볼래요를 제가 던졌어. 그럼 그 사람 대답이 아이고 저는 아니고요 하고 눈빛이 갑자기 땅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니까 아 얘는 거기까지 열정이 없는 애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을 진단하는 방법은 뭘로 했죠?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경매의 목적이 예 뭡니까? 예 돈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돈입니다고 말하는 순간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돈하고 관계없구나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 확인시켜줄 수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예는 뒤집어 보면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한 사람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테스트를 해볼까? 하지 말란 짓을 골라서 했잖아. 그런 거. 조세호 한번 들어야겠네요? 예, 조사. 조세호 한번 해보셔야겠다. 전투가 많이 안 나와서. 어떤 분들은 확인 안 해도 알기도 합니다. 너무 보이면 너무 보이기도 해. 자, 그런 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로 선수가 되려고 하면 카레이싱 선수가 되려면 직선 도로에서 악셀을 밟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초보자도 해요. 웬만하면. 그죠? 자 코너길이 오는데 코너길이 완만하지 않고 급코너가 와. 그러면 누구는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놈이 있을 거고 누구는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여야지 되죠. 일단 줄이긴 줄여야 돼요. 누구는 여기서 줄이는 놈이 있겠죠. 네. 누가 더 프로일까요? 맨 앞에서 줄이는. 그렇지.
최대한 직선도로 끝까지 자기가 풀파워로 달리다가 곡선이 오는 리스크 지점에서 자신의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돌아줘야 기록이 좋아진다. 여기서부터 속도 줄이면 기록이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찌됐든 그랑프리의 우승자가 되려면 브레이크는 늦게 잡아줘야 돼. 일찍 잡으면은 잡을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문제가 나온다, 이제. 자, 일찍 여러분들이 경매로 돈을 벌려면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라, 빨리 잡아라? 늦게 잡아라. 그럼 궁금증이 딱 떠오른다. 그러면 늦게 잡다가 돌지 못하고 나가면 어떡하죠? 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봤어. 자,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드라이빙 스쿨의 강사야. 자, 브레이크 늦게 잡아라고 가르쳤어. 그랬죠? 아니, 늦게 잡다가 튕겨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반론이 왔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술을 습득해. 긴 거! 다 아는 문제라니까. 제가 말하는 강의는 사실은 누구나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강의들이야. 맞죠? 기술로 커버할 수밖에 없어. 맞죠? 아니면 본인이 탄 차를, 야, 좋은 차로 타. 그쵸? 똥차를 타면 이게 안 돼요. 좋은 차를 타야 돼, 첫째. 좋은 차. 그죠? 차가 좋아야 돼, 차가. 어떤 차는 브레이크 잡은 데 막 100m씩 그냥 가는 게 있고, 어떤 차는 그냥 잡으면 마루 앞에 탁 쓰기도 하죠. 좋은 차를 타야 돼,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한. 야, 기술을 늘려라, 임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시겠죠? 누구나 아는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늦게 잡을수록 좋고, 그러면 이런 리스크, 튕겨나갈 수 있어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술을 습득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럼 기술을 끝까지 습득해야 되죠. 기술은 코너길을 안전하게 돌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도는 척 하다가 튕겨나가는 기술을 선택해야 됩니까? 습득해야 됩니까? 안 튕겨나가는 기술. 튕겨나가면 멀리 가나 앞으로 가나 튕겨나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튕겨나가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여기서 300km로 달리다가 60km로 다운시켜서 코너를 돌아야 됩니까? 300km로 달리다가 250이나 200km에서 코너링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250. 맞잖아. 다 정답이 금방 나와. 맞죠? 자, 속도를 줄이라고 줄여야 코너를 도는 건 사실이지만 속도를 어디까지 줄일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완전히 줄일 거냐? 넘어서지 않을 만큼의 기술을, 즉 기술로 커버가 가능한 속도까지만 줄일 것이냐? 맞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찾아서 내 기술을 올리는 만큼 속도를, 기술이 올라갈수록 속도를 조금 줄여지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코너를 넘어야 나중에 기록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이건 자전거도 그렇고 100m 육상도 그렇고 400m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죠.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부터 100m 달리듯이 뛰면은 한 2km도 안 가서 지쳐서 탈락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라톤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다섯 자. 뭐? 조절이라고 그러잖아. 페이스. 페이스 조절은. 페이스를 조절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뛰면 안 돼.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1위 그룹, 2위 그룹에 속해 있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결승을 그 반환점 돌고 한 10km, 15km 남을 때 치고 나가요. 그래서 1위 그룹에 속해 있다가 한 4, 5km 남을 때 이제 전력 질주해서 1등을 끊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패턴을 읽고 그 패턴에 부합해서 최대한 돈을 만드는, 최대한 결승점에 골이 나는 방법을 자기만의 패턴을 갖고 있다. 그걸 경기 운영이라고 표현한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경매 운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운영. 무슨 경매로 한 건에서 끝내버릴 것 같으면 운영이란 단어가 필요 없죠? 그죠? 하지만, 금년도 할 거고, 내년도 할 거고, 10년 있다가도 할 거고, 20년 있다가도 할 거고,
20년 있다가 자식한테도 가르쳐준다라고 보면 이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뭐 단번에 이렇게 해서 닦아 마셔가지고 끝내버리고 화전민같이 생활하면 안 돼. 화전민들은 보면 여기에 불태워가지고 잠깐 거기서 농사짓다가 끝나면 또 옮겨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천박해진다 이게. 천박이죠. 얇을, 그러니까 천할 천자 있다가 얇을 박자가 되는. 얇아지는 거죠. 멀리 안 내다보는 기질이 생긴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1등 카레이서가 되려면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다. 코너링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속도를 좀만 낮춰야 된다. 그럼 좀만 낮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술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경매에 딱 끌어붙여지죠? 예. 속도를 늦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아, 높여야 돼요? 늦춰야 돼요? 여러분들은 속도를 최대한 뽑아야 되는 시기에 있다. 왜? 이제 아마추어들이니까. 아마추어가 아직 차도 안 받았는데 천천히 밟을 것부터 생각하고 브레이크 밟는 시점을 자꾸 물어봐. 속도도 안 내놓고. 속도도 안 내놓고 어떻게 하면 느리게 가요를 자꾸 물어본다, 이게. 웃기죠? 그거는 마치 한 채, 두 채도 안 사보면서 세금 문제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세금 물어봤구나, 이게. 물어봤구나. 꼭 그래. 안 살 거면서 세금을 자꾸 물어봐. 이거 어떡하죠? 정부 정책이 이러는데요? 금리가 이러는데요? 안 살 거면서 금리를 왜 물어봐? 아니에요. 사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선택에 부합한 최적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최적의 방법하고 거리가 먼 것부터 관심이 있어. 먼 것부터. 관계가 없다. 금리나 세금을 내가 관심을 둔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인생의 변화도 주지 않죠. 없어. 관계가 없어. 금리하고 세금에 민감하려면 돈을 가진 자여야 해. 그래야 민감해져요. 아까 말했잖아. 차를 안 가졌는데 차 사고가 안 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뭔 세금 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걸 기우라고 한다, 기우. 아시겠죠? 합리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요런 어떤 이거 있죠? 최대한 늦추되 속도는 최대한 브레이크 밟는 건 늦춘다. 속도는 최대한 높인다. 코너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잘못하면 탈선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타던 차가 뭡니까 그거를? 점검 같은 걸 안 하면 불도 나기도 하죠. 가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불나서 홀로 이렇게 타고 있는 자동차들 이렇게 보잖아요. 다 점검을 안 해서 그래. 이런 긴 여정을 통해서 1등을 해야지 그랑프리에 성공하듯이 경매라는 게 중간중간에 저런 급 코너링들이 나옵니다. 별의별 코너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기술이 떨어진 입장에서 코너링을 만나면은 천하없이 겁이 나는 거죠. 그럴 때 겁이 나고 자기 실력이 떨어지면 속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럼 낮춰서 뽀로시 통과해서 직선도로 나오면 이제 밟아줘야 되죠? 근데 한번 낮추잖아. 그러면 평지가 나오고 직선도로 나와도 안 밟습니다. 안 밟아. 그 상태로 가다가 뽈뽈뽈뽈뽈뽈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쓰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이 오면 아 이게 위기라는 상황을 크게 느낀다는 것은 내 기술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데 같은 동일한 위기와 예를 들면 아까 뭐 전세가 월세가 한 2개월, 3개월 안 나갔는데 애들이 반 미쳐버리거든요. 이럴 수 있죠. 평생에 실패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세가 안 나가면 그도 그러겠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평생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이 3개월 안 나갔다고 미친 건 보는 사람이 쟤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뭘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는 왜 이걸 대려고 기대하느냐. 예, 그것도 위기에 대한 인식이죠. 자기 기술이 떨어지니까 위기가 커 보이는 거죠. 산더미처럼. 문제는 다 누구 탓이라고요? 자기 탓이야. 제 탓은 절대 없고 오로지 다 여러분들 탓인 거예요. 그게 다
아시겠죠? 그게 아시는데 이 얘기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속도를 추구하는가? 속도를 추구할수록 안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예. 속도도 높아지면서 안정성도 높아지려면은 두 가지. 정말 좋은 차를 타든가, 정말 좋은 테크닉을 가져야 돼요. 그쵸? 예. 낮은 차, 국산차 중에 싼 차들은 타면은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가 넘으면은 비행기로 되죠? 날러. 비행기 소음도 난다? 전투기 소음도. 근데 좋은 차를 타면은 고속으로 밟으면 밟을수록 가라앉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외부 소음도 잘 안 나. 이래죠. 겉에 보면 똑같은 차인데 이걸 타고 심하게 달려보면은 이게 똥차하고 비싼 차가 완전히 달라져. 비싼 차는 그 코너링을 해도 안정적으로 슉 돕니다. 싼 차는 바퀴가 하나 들려서 돌아. 이렇게. 더 위험해져. 기술이 높든가 정말 차가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속도와 안정성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안정성을 추구해. 나는 빨리 돈 벌고 싶고 리스크도 최대한 적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좋은 차를 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기술을 익혀야 돼. 두 가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속도가 올라가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죠. 속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안정성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 속도라고 하시는 분. 속도? 둘 다? 자, 속도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선택하신 거야, 그죠? 두 분이 부부세요? 여기 두 분. 아닌데 왜 바로 옆에 앉아 있어? 자, 속도를 선택하셨다면은 오늘 이제 선택하신 거야. 마음속에 따른 속도야. 하면은 속도를 선택한 거에 맞는 아까 어디 있지? 하부 매뉴얼을 정하세요. 속도에 맞는. 자, 그럼 투자도 빨리 해야 돼, 늦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럼 나는 가진 돈이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졸라야 돼, 안 졸라야 돼? 졸라야 돼. 지금 선택을 빠르게 하기로 했잖아. 또 봐, 봐. 말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눈빛이 그렇게 되잖아. 속도를 추구하면 그에 걸맞는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옷이 막 이렇게 천벌이 널려져 있어. 천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 나 겨울옷을 살란다 그러면 겨울옷하고 여름옷을 분간하잖아요. 맞잖아. 근데 야, 겨울 중에서도 진짜 추울 때 입는 옷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 겨울옷 중에서도 외투 위주로 두꺼운 거 고르시잖아요. 이건 잘하잖아, 다. 맞죠? 자, 속도를 추구하신다며. 그러면 속도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투자는 어떻게 하나? 빨리 해야 돼. 아까 말한 세금과 금리 문제가 본인을 괴롭힐 겨를이 있어, 없어? 없지. 속도 추구니까. 난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장가지라, 장가지. 장가지죠. 자동차가 빨리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빨리 닳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자동차를 빨리 달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기름 빨리 안 떨어지길 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본인이 선택한 길을 잘 정해줘. 자, 안정성을 선택하신 분. 없어요? 안정성. 어떤 측면에서? 아니, 있어, 있어. 유민 씨, 안정성. 모든 것을 그냥 환전하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세요. 자. 안정성 면에서 아까 오랫동안 장기간 하고 싶다 그랬죠? 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 사과 농사를 딱 쳤어. 천천히 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열 그루만 심었어. 그랬더니 한 사과를 다섯 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년에 옆에 남편이 야, 내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20그루를 심어보자. 어떻게 200%를 튀겨요? 120%만 성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12그루를 심었더니 내년에는 6개를 얻었어. 그런 식으로 천천히 느는데 이게 계속 늘려면은 그 주변 여건이 안 변해야 돼. 첫째, 나의 열정이 안 식어야 된다. 둘째,
다른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그런데 옆 동네에서 옆에 집에서 귤농사를 짓더니 나보다 돈을 더 버는 거야. 나는 애초에 사과를 해서 10그루, 15그루, 20그루를 참 오랫동안 키워나가면서 먹을 만큼 먹고 남으면 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소박하게 진지하게 꿈을 키웠어. 그랬는데 바로 옆집에 귤농사하는 그 개원 아줌마가 귤농사를 짓더니 얘가 돈을 더 버는 거야. 그런 게 나중에 보여. 그러면 그때도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화가 나기 시작해. 야, 사과 더 심어. 돼, 안 돼? 지금 뭐냐면 꾸준히 장기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외계 조건의 변화를 고정 변수로 둬버린 거죠. 안 변할 것이다. 나의 열정도 안 변할 것이고 모든 조건 또한 현재와 같이 이 판단을 할 때와 같이 동일하게 좋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단을 하신 거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장기간 오래라고 표현하지만 이 장기간 동안에 어떤 큰 재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이 열정이 유지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년 과장이 재미가 있을까요? 초고속 성장한 사람이 재미가 있을까요? 회사 다니는 재미. 고속 성장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다. 그죠? 가끔 홈런도 쳐주고 안타도 쳐주고 관객의 팍 박수도 쳐주고 팬레터도 좀 받아보고 한 사람이 야구 생활이 재밌지. 매일 9번 타자에 뭐 나오면 사람들이 쟤 이름 뭐야로 관심도 없어. 근데 장기간에 그 사람은 장기간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맞죠? 열정이 유지가 안 돼. 그러면은 당연하게 가끔 홈런도 친 놈이 밤에 세워서 야구도 하는 연습도 한 것이지 9번 타자로서 실력도 맨날 미적미적하는 사람이 별도로 시간 내서 막 열정적이게 혼자 독학을 할까요? 안 하게 된다면 이게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 재미를. 그래서 꾸준히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안정성을 추구하셨지만은 실제로 나 이외에 모든 외계의 현상이 다 바뀌어요. 나도 바뀌지만.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은 더더군다나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발전하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후퇴하는 거다. 왜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남들은 질러가기 때문에 나는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보면은요. 속도, 이 말이 이렇게 나오면 속도 자체에 대해서 나는 속도를 선택했어요 했을 때 그 느껴지는 모든 어떤 이미지들 있죠. 모든 어떤 기회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속도를 선택했을 때 겪어야 될 경험, 두려움, 갈등. 그러다 속도에서 안정성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했어요? 기술 습득을 높여라. 이 모든 과정이 사라져버려. 그럼 안정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퇴보를 선택하는 거가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유 난 그 고1인데 나 어느 학교 갈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참 좋은 선택했다 그럽니까? 야, 눈을 좀 높여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너는 이렇게 해놓고 공부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건 잘하잖아. 항상.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또는 본인이 본인에게 마음속에 딱 선생이 돼가지고 딱 말을 하셔야지. 야, 난 그럼 경매로 해서 어디까지 갈까? 난 여기까지 갈 거야. 남이 보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속으로만 나 63빌딩 올라가는 걸로 할 거야. 딱 정해놓고 그 마음속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눈을 낮게 갖는 사람이 좋은 성적 낸 적은 없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꿈은 높게. 그래야지 꿈을 이루어진다 이러지. 맞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일단 강의가 좀 길어졌죠? 제가 했던 강의의 오늘 제목은 선택이라는 거였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선택하실 거는 속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속도냐 안정성이냐. 카레이싱 예를 기억을 꼭 하시고 급코너링에서 이 그림이 있으시죠? 이걸 확대를 딱 해가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브레이크를 언제 잡는 게 좋은지 그때 코너링에서 살아나려면 내가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기술을 어떻게 높일까? 아 그래 권리분석 기술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중국의 길로 가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우리 협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공부의 방향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협회에서 알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효율성, 스피드, 그 다음에 실무 위주, 마인드 위주
이런 거지 지식 위주는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그 바꿔줄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냐 안정성이냐 할 때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선택을 하신 순간 마음속에서 그 방향으로만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결과를 얻는다. 아시겠죠? 네. 네. 우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니, 바로 질문을 받을게.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50분입니다. 5시? 네, 아니, 네. 50분. 4시. 자, 그러면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 지금 몇 권 갖고 올라가니까. 주고 갈게.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하십시오. 평상시 마음속에 궁금증 같은 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물어보면 물어보지 말아라 라고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안정성 요구하면 안정성은 태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안정성을 논하느냐. 안정성을 논하려면은 성장하다가 그때 안정성을 논해야죠. 그죠? 천천히 가는 차가 설 게 뭐가 있어요. 한 40km 다니는데 브레이크의 중요성 별로 안 중요하죠. 브레이크의 중요성이 생기는 것은 100km, 200km 달릴 때 브레이크의 어떤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단어는 발전하고 부합된 어떤 그 부록 같은 거지. 발전을 안 했는데 무슨 안정성입니까? 태보지. 태보의 고착화. 이런 표현이지. 안정성 아니죠. 다른 개념이다, 이게. 빨리 해. 질문 이 때문에. 제가 질문. 네. 농담입니다. 그냥 평소에 보면 그, 네. 남의 돈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하셨다니까. 네. 그, 남의 돈, 그, 금융권 남의 돈 말고,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아, 좋죠. 질문했으니까 드리고. 아, 빨리 드리세요. 빨리 드리세요. 자, 1번. 남의 돈을 이용할 노하우. 자. 아, 돈에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내 돈과 남의 돈.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사람은 몇 종류가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 두 종류. 간혹 노숙자가 하나 껴있긴 해. 그지만은 어찌됐든 집주인과 세입자는 아니다. 지구 역사상 다 그래왔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남의 돈이 무한대로 큰 건 사실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할 어떤 특별한 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경매 실력만 잘 닦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무한정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눈을 갖다 처음부터 내 돈에만 딱 정해놓다 보니까 기술도 안 높아져. 그 시한부 인생처럼 자기 투자도 잠깐 스톱을 하게 돼. 자기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백날 몇 채를 산다고 한들 경험치가 높겠습니까? 높을까요? 자기 거를 풀로 가동하고 컨설팅으로 남의 것도 해준 사람이 경험치가 높겠습니까? 후자죠, 당연하게. 자, 경험치가 높으면은 경매 실력이 높다는 것이고, 실력이 높으니까 향후 언젠가는 주어진 자본으로 최대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인연이 있겠네요. 그러잖아. 자꾸 지금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돈을 이용해야만 해. 자, 아까 선택을 하신 거야. 저는 이 선택을 옛날에 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종료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의 의미가 뭔가요? 남의 돈을 이용하겠다. 요 말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남의 돈을 이용하는 법이잖아, 지금 질문이. 그러면은 개인이 유리할까요? 사업을 해야 유리할까요? 사업을. 사업을 해야 유리하다. 그러니까 봐, 여러분들은 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사업을 하면은 남의 돈이 더 쉽게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처럼 경매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물어보신 거는 경매 투자 한 건에 대한 걸 지금 상상을 하신 거야. 그죠?
경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은행 이자를 빌려 쓰고 또 다른 남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질문은 하나만 해도 우리는 답은 한 두세 개씩 주잖아요. 부럽으로. 자, 사업을 하는 게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물건을 투자할 때도 여러분 그 기술을 높여놓으면 여러분 지인 거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지인을 해주면 사업자는 안 냈지만 모양은 사업을 한 것과 같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죠. 일단은 개인 투자와 사업가의 중간지대의 형태를 띠고 있죠. 중간지대의 형태를 띠지만 이건 개인 투자 쪽에 가까운 거예요? 사업 쪽에 가까운 거예요? 사업 쪽에 가까운 거지. 왜? 남의 거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즉 사업의 속성을 띠기 때문에 자기 투자만 하는 사람보다 남의 거를 할 수 있거나 해주는 사람이 남의 돈을 이용하기가 쉽겠다. 그러니까 아 저는 개인 투자만 10년 한 사람이에요 보다 아 나 개인 투자도 좀 하고 내 지인 거 몇 개도 좀 해주고 우리 친척 좀 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듣기에 그 여러분들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어때요? 마음이 살짝 동하죠?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남의 걸. 사업하고 가까운 형태로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지 남의 설득할 수가 있겠구나. 남을. 맞잖아. 되게 간단한 이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모델로 가져가려면 기술은 높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부는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돈은 위로 흐른다. 돈은 위로 흐르기 때문에 돈을 잡으시려면 높은 쪽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높은 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야 되고 실력 있는 놈 사귀어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멀리. 아시겠어요? 그거가 진짜 중요한 거고 이왕이면 이상이 높은 사람 사귀어야지 이상이 낮은 사람 사귀면 안 되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 사귀어야지 그 비관적인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깨끗이 하듯이 때 묻은 사람이 나한테 오면은 피하듯이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남의 돈을 최대한 이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을 사기치지 않는 이상 그 남이 적어도 자기가 배운 판단하에서 판단해보고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기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그죠? 뭔가 저 사람의 배운 학식과 저 사람의 배워온 경험에 준거해서 사고를 해봤더니 야 저 사람한테 돈 투자해도 되겠고 공투해도 되겠고 뭐 하겠다 라는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려면 내 몸이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들 가수를 데려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뭐 호텔 행사 앉혀놓고 야 저 사람도 해 그런 거죠. 다 예, 그런 거다. 이게 돈은 위로 가는 것이고 돈을 모으는 방법은 내가 결국은 잘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못난 사람한테 돈 안 가거든. 못난 사람이 돈을 가는 방법은 속이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근데 잘난 사람이 돈을 모으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방법은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 외에는 없죠. 예, 그럼 이해되시죠 이제? 예, 높은 쪽으로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질문. 예, 유민 씨 먼저. 선생님, 저는 제가 지금 PT를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 것 같은데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나 꽤 된 것 같았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할 때는 정말 이걸 정말 잘해야 돼 싶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다른 데 그냥 마음을 자꾸 두게 되고 마음이 자꾸 안 가는 게 이제 좀 협회장님한테 좀 조금 한마디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사실. 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초반에 그런 마음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이제 뭐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계실 테고 뭐 합방에 들어보면 또 새로운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이럴 때는 마음을 좀 다잡을까 싶어서 예. 예예. 예. 그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지금 유민 씨가 얘기한 거가 좀 전에 안정성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얘기를 본인 입에서 지금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본인부터가 흔들리는데 안정성은 느리게 가다 보면 안정성이 아니고 퇴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톱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처음에 열정 이만큼 셌다가 나중에 이렇게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자기관리도 뭐다 했죠? 경매? 실력입니다. 이게 자기관리에 대한 거는요. 어떤 게 잘하냐면은 고시생들이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연예 기획사 애들 잘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들이 잘합니다. 에, 자기관리를 해. 연예인들이 먹고 싶어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쫙 안 먹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끊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선택에 관한 문제죠. 선택을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한 게 정말로 명확하게 선택이 되셨다면은 그런 어떤 갈등과 열정이 식는 현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리 상대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갈 길이 정해지면 나는 그것만 가는 거야. 아까 우리 시대조사할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헬라당 하잖아. 그쵸? 작은 차일수록 서해대교 위에 건너다 보면 바람 불면 차가 절로 차선을 갈아타잖아. 나는 핸들을 반드시 잡고 있는데. 근데 무거운 차들은 버티고 바람을 이겨나간잖아요. 즉 뭐냐면 내가 현재는 지금 그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시다 보니까 또는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막연한 목적만 지금 잡으신 거예요. 희미한 거죠. 아까 오륙도 보려고 이기대를 가니까 앞에가 안개가 이렇게 가지고 뭐 대마도도 안 보여. 희미한 것만 걷어내서 뚜렷하게 보이면 아 저기 대마도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죠? 근데 내가 이 경매로 내가 꼭 좋은 물건 한 건 잡아야지. 사실은 PT 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한 건 딱 잡는데 작심하고 잡아주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려요. 작심 딱 하면.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한 달도 안 걸려, 진짜로. 그런데 그 한 달을 안 걸리려면 몰입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가르쳐야 돼. 진짜로. 제가 우리 그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야 정말로 내가 한번 작심해서 바꿔볼게. 다만 각서를 써라. 시킨 대로 한다. 아까 이거 시킨 대로 해라. 그거. 시킨 대로 한다고 해라. 대신 어떤 내가 오다를 내려도 해라. 예.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차력으로 이렇게 뭐 인형 바꾸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뀝니다. 더 쉽게 빨리 바뀌어. 그냥 안 바뀐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독학을 놔두면 안 바뀌죠. 이렇게 강의를 해도 결국은 집에 나가면은 독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딱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성적을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 금방 바뀌어. 진짜로 내가 작심은 내가 할 수가 있어.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 한 유민 씨가 한 15일 정도 딱 하면은 눈이 이게 이글이글이글 터보는 눈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합숙을 해야 돼. 합숙을 해야 돼. 자, 그런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열정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덩어리가 투명한 유리에 이만큼 한 이렇게 한 100억 원어치 쌓여 있어 봐봐. 그러면 반 미쳐버리지. 그죠? 근데 그런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뿐이에요. 막연하고 멀리 보여서 그렇다. 자, 아시겠죠? 이거는 믿음이 모자라서도 있고, 본인이 아직 확신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 사회에서 변호사 되면, 아, 저렇게 뭐 성공한 모델들로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열정이 꺾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힘들어도 막 집에 부모님 뭐 논밭 갖다 팔아서도 나는 이 한 방만 되면 되라는 어떤 확신을 안 하는 그 고시생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1년 동안 노력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유민 씨도 내가 이 경매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있어요.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찾기는 뭐 한강에서 바늘 찾기지만은 실제로 주식 경매를 해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야.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이게
그런 사례를 더 수집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진짜다, 진짜다라고 자기에 대한 세뇌도 해야 돼.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죠? 나는 되는 거고 돈 버는 놈들 안에 나는 꼭 속할 거야 라고 써놓고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예를 들면 교인들이 주기도문 외우죠? 하잖아요. 뭐 일용할 양식을 줘 이런 얘기 하죠. 그거를 하루에 계속 외우시라니까. 그죠? 경매 생각이 날 때마다 외우세요. 우리 그 법륜스님 강의 보면은 108배 하라고 시키고 또는 또 교회인들은 주기도문 외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반복적인 학습으로 나를 개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계통의 주기도문이 필요해. 경매의 반야신경이 필요해. 그죠?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나는 꼭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야 라는 거를 글로 쓰고 애우세요. 소리 내서. 소리를 내서 애우세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18회주 프로그램에 제가 넣은 겁니다. 그거 하면은 막 가다 놓고 요거라도 애우게 할 건데 약하게 애우면 애울수록 우주의 기운이 진동이 안 되겠죠. 크게 애워야 됩니다. 크게. 유명 소프라노가 소리를 작게 불러요? 크게 불러요? 크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한테 크게 부르면 잘 부르면 뭐라 그래요? 열창한다 그러죠?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꼭 하셔야 돼.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한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외우잖아요. 바뀌어요. 100% 바뀝니다. 100%. 소리로 하셔야 돼. 소리로 이렇게 하고 자기 귀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로 나는 예를 들면 뭐 그 반야신경 외우잖아요. 뭐뭐뭐뭐 외우죠. 들리죠. 그럼 내 귀로 또 들어. 이 작업을 해야 돼.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지. 자기를. 아시겠죠? 꼭 그거를 자기의 어떤 목표를 적으세요. 그래서 크게 외우세요. 그래서 집에서 저 여자가 미쳤나? 저 남편이 저게 어디 사이비 집단에 빠졌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 100%. 아시겠죠? 다음 주에 점검합니다. 또 여기 먼저 저. 앞에 질문하신 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기 운명불권 검색에서 뭐 시나리오 이렇게 필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나 선순위 세입자 같은 이런 권리관계가 있을 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만약 복잡한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을 때 대출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낙찰 보기 전에 뭐 대출 미리 알아보는지 받은 후에 그때 하는지. 예. 우선 세 번째 질문부터 해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입찰 보기 전에 그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출을 해주고 알선해주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대출 업무를 진행을 하기도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쁘다.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낙찰 안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받을 것 같은 게 분명하다면 난 이 사람한테 좀 잘해야지 이 사람 오다를 따잖아요. 근데 분명히 10명이 붙어도 1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러게 되니까,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알면서 안 알려주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예, 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은, 난 알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10군데, 20군데가 있겠죠. 그럼 낙찰이 되면 그 번호를 이제 10군데, 20군데 은행하고 막 법무사들한테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브로커도. 그죠? 법원 가면 이렇게 명함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법무사한테도 뿌리고 일로도 뿌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면 2월 달에는 이 은행이 잘 나왔는데 3월 달에는 이 은행이 잘 나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따라서는 매달 다르고 이자율도 매번 달라지거든요. 대출 정책이 매번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물어보면은 물어봤을 때 뿌리는 거를 내가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거를 다루는 실무자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10군데 뿌렸는데 10군데 은행들 또한 각자 실무자들은 옆은행의 실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그잖아요. 국민은행이 저기 신한은행 대출 기준을 알 턱이 있나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답변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아야 알아봐 드리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의 대답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빌라나 상가 이런 게 한 80% 정도 주더라라는 보통적인 관습으로 기준 삼아서 자금을 운영을 하시되, 빵꾸가 날 수 있겠죠? 그럼 남의 돈을 끌어와서 방관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About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게 확연하게 결정난 걸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낙찰이 분명히 됐을 때 드러나는 정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마 유치권이나 뭐 어떤 그 선순위 임차인 있는 거 대출이 되느냐. 유치권, 옛날에는요, 유치권만 딱 기재가 되면 대출이 안 됐어.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법무사들은 그 당시에 유치권에 대한 어떤 공포심과 경매, 노하우와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사례와 노하우가 없을 때 가장 안전하게 대출하는 방법은 안 해주는 것이다. 맞죠? 네. 투자 실력이 떨어지고 경매 실력이 떨어질 때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대출을 그때는 안 해줬는데 경매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경매 인구가 확대됐어요. 그럼 대출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이 시장을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저금리 경제 침체면 더더군다나 돈을 굴릴 곳이 필요해.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터부시했던 유치권 파트도 왠지 한번 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래야지 수입처를 생기니까. 옛날에는 유치권처럼만 생기면 안 했지만 이제는 유치권 중에서도 자세히 보니까 관악산이 이렇게 길이 없어 보여도 자세히 보니까 길이 있어, 등산로가.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경우도 등산로가 있지 않겠어? 라고 찾아보니까 안전한 등산로가 가끔 있는데 가짜 유치권임이 명백한 경우들이 있겠네요. 유치권이라고 기재는 돼 있어도 신고는 돼 있어도 누가 봐도 가짜인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야, 그런 경우는 좀 해주는 게 어떨까? 라는 은행이 생기기 시작해. 그죠? 바로 그거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지만은 100%는 이길 것 같아. 그래도 해주는 데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유치권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도 해주는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인수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대출을 많이 해주겠네요. 인수하지 않는 조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을 다 받아 나간다면 깨끗한 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해준다. 많이. 그런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인데 물어줄 게 좀 있어. 예를 들면 못 받은 돈이 있다 이거죠. 선순위 임차인이. 그럼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은행 입장에서 내 돈이 안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주는 돈만큼 많이 좀 빼고 좀 주면 되겠네요. 빼고 줍니다. 되게 쉬워. 그 다음에 2번 질문이 뭐 2번 질문. 그 만약 그거 잘 안 될 때 네. 여기 협회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권리가 좀 복잡할 때 따로 이제 대출받는 방법이 따로 있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 굳이 따로 있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뒤져가지고 열 군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야, 이거 대출 안 돼. 근데 밖에서는 천 군데가 있는 거야. 본인 선에서는 열 군데만 전차라고 본 거죠. 자기가 보는 세계에서. 그런데 협회 입장에서 보는 세계는 100군데도 되고 200군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뒤지다 보면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를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그 개인보다 협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물건에 대해서 다루는 은행들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을 것이고 조직력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는 힘 이런 게 좀 있겠죠. 그거가 다고 나머지는 조금 집요한 거가 좀 있고 특별룰이라면 결국은 이제 뒷돈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뒷돈 주는 거가 그다지 흔하진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전국의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디 산을 가도
늑대 못 만나죠. 그지만 정말 없을까? 그거를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 정도로 드뭅니다. 작업에서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고향 터미널 같이 감정 평가 금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고향 아시죠? 예, 터미널 버스 터미널인데 전체 감평이 3천억이에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6천억이에요. 6천억을 대출 받아서 3천억짜리 짓고 파산됐잖아. 그 경우는 뭘까요? 특별한 룰이 적용된 케이스죠. 요거 주고 요거를 먹을 놈이 천지에 널려 있고 그게 이제 비리죠. 근데 뭐 그런 비리가 경매 바닥에서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도 하나 껴야 되고 여러 가지 먹을 놈들이 있을 때 큰 파이 때 그런 게 생기지 작은 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아까 그 말한 사고랑 같은 개념이죠. 저속에서 사람 안 죽어. 스크라치만 나죠. 근데 이제 고속에서만 목숨이 관계되지만 또 고속도로 와야만 빨리 간다는 점이 있다. 이런 거. 됐죠? 질문의 답이요.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예. 마지막입니다. 대출을 그러니까 이제 차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데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가요? 거의 대다수는 낙찰가. 낙찰가. 예. 거의 대다수는 낙찰가 기준으로 주고요. 어떨 때는 이제 감정하고 낙찰이 너무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은 어떤 은행에 따라서는 뭐 감정가 기준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 이해되시죠? 네. 감정가로 주기도 하지만 낙찰가가 거의 줄을 이룬다. 예. 네, 줄을 제가 이룬다. 싸게 산 거는 대출금이 싸게 나올 수 조금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생각하셨구나. 아, 뭔 말인지 알겠네. 2억짜리를 1억에 사면 네. 2억 기준으로 한 70% 해주면 1억 4천 받아서 1억 잔금 치르고 4천 닦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 은행이 그 정도 머리는 되지. 싹 피해서 자기들 돈 안 띌려고 머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들 돈 안 띌려고 머리 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이 세상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돌아가, 이 세상이. 여기 무슨 반이세요? 아, 심층. 더 높은 단계를 추천드립니다. 더 높은 단계. 지금 더 유지하면 병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여기 먼저 하고요. 네. 아, 제 저는 회사 선배님 처음 와봤는데요. 여기 갖다 드리세요, 여기랑.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경매도 처음 접한 건데, 네. 제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일단은 그 부자 마인드 책은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부자 마인드 책은 많이 보시고 우리 그 팟캐스트에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먼저. 그거를 통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람 형태로 보지 마시고 탐구 형태로 보시라는 거죠. 탐구.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버스를 타잖아요. 또는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발만 봤어요. 면허 딸 때. 그때 우리는 수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타면은, 버스 옆에 타면은 버스 아저씨가 이 발을 이렇게 하는 거를 나는 계속 유심히 봤어. 예, 네, 그죠. 왼쪽이 클러치, 가운데가 브레이크, 옆에가 엑셀. 아시겠지만 클러치를 1cm만큼 뛰는 만큼의 엑셀은 1cm를 밟으면 1cm만큼 동력이 전달돼요. 클러치는 1cm 뛰었는데 엑셀을 100cm를 밟은다고 해서 안 달려나가. 아무리 때려 밟아도 클러치가 이 동력을 바퀴로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큼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큼 밟아도 끔찍도 안 하고 1만큼만 솔솔솔 가. 대신 소리는 되게 커. 와! 이러면서. 응. 지금 뭐냐면 저는 이런 발 이런 것만 계속 관찰했듯이 관찰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 그래 나 이제 경매 처음 단계고 이제 호기심이 해결 단계야. 한번 읽어보라 했으니까 읽어봐야지. 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처음이지만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카레이서가 목표가 될 거야. 그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책을. 저 하나 더 해주세요. 아까 그 카레이서의 경우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속도
속도가 올라가면은 뭐 안정성이 떨어져. 예, 네, 안정성 떨어지죠. 속도랑 안정성 둘 다 잘못되면은 좋은 차를 타거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오, 우등생인데? 기술은 뭐 병내 기. 우등생이야. 이대 나온. 오. 야, 부산지사는 이대 나온 사람도 오고 그런다. 우리 협회는 안 그런데. 네. 경매에서 그럼 좋은 차는 어떤 거 의미하세요? 어? 경매에서 좋은 차,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했네. 저 한 번 더 주세요. 저 선배님 못 드리게. 아, 같이 온 거야? 같이 온 거예요? 예. 예. 네. 좋은 차라는 것은 자기의 자질입니다. 자기의 자질. 예. 네. 자, 전투기를 우리가 탄단 말이에요. 전투기 조종사가 이렇게 쭉 타. 그 청룡열차 타봤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휙 올라다가 내려올 때 몸이 어때요? 부하가 확 걸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 KTX 탈 때는 큰 그 어떤 부하는 안 걸리지만 전투기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쑤 올라가. 그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약해져요? 높아져요? 중력은? 약해지지. 바닥에 땅에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자, 중력이 약해지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오래 서 있었죠. 그러면 하체로 피가 몰리죠. 몰려. 근데 이 중력이 약해지면은 하체로 몰릴까요? 머리로 몰릴까요? 어떤 몰리는 게 없어지겠죠. 중력이 약해지니까 어느 한쪽이 없어. 골고루 번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머리 쪽으로 보내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집니다. 우리는 하체의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펑 터트려주면 쑥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근데 중력이 약해지니까 퉁 터트려주면 돌아오질 않는 거야. 이게 느리게 돌아온단 말이야. 이게 느리게 이게 힘에 팡팡 튀겨주면 비행기를 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전투복 있죠. 이렇게 막 이상한 옷 입잖아요. 뭐 길게 입잖아요. 그게 유압장치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지? 그냥 무슨 추리닝 사다가 입는 줄 알아? 전투기 조종사가? 추리닝 동백문표 입고 그런 게 아니고. 공군 출신이에요, 또. 아, 공군이야? 근데 조종사는 아니잖아. 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유압이 다리 쪽을 확 조여줍니다. 그러면 다리 쪽으로 번졌던 피가 어떻게 돼? 올라오면서 여기 머릿속으로 혈류흐름이 좋아져요. 이렇게 유압 압력을 몸을 딱 조여주고 하체 힘을 확 조여줘야 이게 피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산소 공급이 되고. 그래서 전투복을 입어요. 더더군다나 중력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회전하고 막 그러면 G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 몸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곳곳에 분산이 돼. 그러니까 우주조종사 훈련에 막 이렇게 도는 거 보셨죠? 그러면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 자, 높은 전투기를 탈 때 부하가 뭐 어디에 걸렸어요? 내 몸에 걸렸죠? 아까 말한 좋은 차를 가져라는 것은 좋은 자질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공군 조종사 얘기는 왜 들었습니까? 튼튼한 몸을 갖춰야 공군 조종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잖아요. 그럼 조종사 안 됩니다. 그럼 자동차는 몸이 약하도 하죠. 어디 하나 다리가 하나 불구가 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전투기는 안 그래. 한 대가 500억, 1000억씩 해요. 500억, 1000억짜리를 애중간은 담력도 약하고 체력이 약한 애한테 안 태워줘. 아예 그 못하게 해버려요. 그건 아십니까? 절대 못하게. 왜냐하면 걔 한번 타고 보내면 걔는 탈출하고 비행기 날려버리고 온다, 혼자. 뭐 이렇게 되면 예산이 깎여. 자, 그래서 비행기를 태우고 속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몸을 강화시켜서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아까 말한 좋은 차라는 게 뭐냐면 나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은 배워지는 거죠. 배워지는 거다. 그렇지만 좋은 차라는 건 아까 태생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고속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차를 말하는 건데 어떤 역경이 딱 오잖아요. 그럼 벌써 자질이 약한 사람은 자빠져버려요. 형태는 똑같아. 저보다 키도 더 크고요. 저보다 체력이 더 좋고요. 저보다 근육이 더 많아도요. 경매에 있어서 대출 안 되고 옆에서 와이프가 야 그게 물건이냐 한두 마디 하면 자빠져버려. 바람처럼 날아다녀. 이렇게 종이처럼.
근데 심지가 굳은 사람은 천하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앞에서 쓰나미가 딱 와도 백만 대군이 와도 칼을 탁 차고 이순신 장군 영화 봤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 몇 척 안 되는데 300척이 몰려오는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 나 그게 바로 부자 마인드 그거예요. 담력 세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자질적 얘기를 아까 그 왜 안 했냐면은 그거 얘기해주면은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 설명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술 문제를 포인트를 가져서 딱 정리했는데 이제 나온 거죠. 좋은 차라는 것은 본인 자세 자체에 관한 문제. 그죠? 부자 마인드 얘기합니다. 어떤 담력, 부자 마인드, 기질, 기질적 요인들. 아까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 얘기처럼 그 비행기의 속도를 받을 만한 체력을 갖추잖아요. 사관생도 바로 안 태웁니다. 훈련을 엄청 하죠. 옛날 우리 우주조종사 뭐 고산인가? 있었잖아.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우주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 트레이닝을 겪은 다음에 비행기를 타죠. 우주를. 우주선을. 그런 거예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돼 지금. 그 몸이. 그게 아까 말한 부자 마인드 책 많이 보시라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시겠죠? 아까 질문이 한 분 있었죠? 이번 주부터 이제 기초반이 되는데요. 네. 작년에 한창 이제 경매를 이제 거제리 쪽에 뭐 물건 나와서 보러 갔었는데 보통 수수료를 납찰가의 1%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인 수수료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내진 마련에 대한 것들 경매를 통해서 우선 소득한 첫 번째는 그게 목표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그때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서도 알아봤을 때는 그 아파트를 납찰받았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를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 추석에서도 경매를 하려거든 아파트에 대한 그걸 버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만약에 내집 마련이라든지 우선 뭐 임대수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결혼하셨어요? 네. 몇 년 차? 근데 왜 남편이 안 사고 와이프가 고민하러 다녀야 돼? 이제 신랑보다 제가 이런 게 관심이 많고. 신랑은 집 사는 거 경매를 하러 다닌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얘기를 했죠. 얘기만 한 거야? 아니면 허락을 받은 거야? 이거를요? 그냥 수업에 듣는 거니까 우선에. 수업은 괜찮은데 돈질은 아직은 넘어야 될 벽이 있네. 네? 이게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안개를 거두면 아마 조만한 벽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자, 우선은, 그, 컨설팅 수수료는 전국이 다 다릅니다. 아마 낙찰가의 1% 얘기했지만 뒤에 명도비가 따로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옛날에 십몇 년 전부터도 저는 감정가 2%를 받았습니다. 감정가.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낙찰가가 90몇 프로라면 감정가 기준이랑 뭐 큰 차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 받고 어떤 데는 2% 받고 또 어떤 데는 1%로 먼저 꼬시고 명도비를 튀기기도 하겠네요. 청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남자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떤 삐끼가 와가지고 아유 사장님 우리 기본에 6만 원 아가씨 미인 너 6만 원이라니 했다. 가면 어떻게 돼? 거기까지만 6만 원이고 뒤에 이만큼 있잖아. 이거는 여자분들은 몰라도 남자분들은 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돼. 그걸 뭐라 그래? 좋은 말로 마케팅이라고 그러냐. 그죠? 그지만은 우리가 이제 명품점 가보면은 벤츠가 물건 팔 때, 아, 예, 벤츠 이거 5천입니다. 벤츠가 이렇게 싸요? 문짝만 5천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온놈은 2억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예, 2억 원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지만 경매라는 컨설팅 바닥이 명품하고 비할 바 아니겠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경매 컨설팅 쪽에는 비전문가가 드글드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밥집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표준적인 상도의라는 것도 있고 표준적인 상차림도 있고 뭐 음식에 대한 품질도 있고 위생도 점검받죠. 자 그런데 경매 컨설팅에는 위생도 없고 뭐 사고도 뭐 점검할 기관도 없고 점검받은 바도 없어. 그러니까 이 판이 아사리 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 제공한 어떤 다양한 아이템들과 어떤 수수료 체계는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은 이 경매 컨설팅을 하려는 사람은 돈 벌려고 해요, 봉사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하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입장에서 누군가의 호객을 더 쉽게 하려면은 첫 단계를 낮게 부르는 게 좋아요, 높게 부르는 게 좋아. 낮게 불러야지. 답 나왔네 이제. 자, 그러니까 낮게라고 했을 때 의심을 많이 하셔야 돼.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 돈을 벌려고 이 짓을 하는데 낮게 부르면 요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뒤가 있든지 정말로 품질이 바닥이든지. 이것도 서비스거든요.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은 만원짜리 집에 가가지고도 야, 이 집 이 서비스가 이래 이러면서 몇천만원짜리 몇억원짜리 사업하고 그 집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 판에 가서는 서비스 얘기를, 에 대한 욕구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죠? 만원짜리 밥 먹으면서도 서비스 타령하잖아요. 이 집은 화장실이 왜 이래? 이러면서 몇천 몇억짜리 게임하는 데 있어서는 품질 같은 건 일체 등한시하고 싼 것만 찾는다, 이게. 그건 문제예요. 첫째. 두 번째, 아까 질문이 뭐였더라? 그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선택에 관한 거였죠? 우선은 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면서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색은 많이 못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하지만은 내 집 마련을 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강의한 거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의 칼로 감자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깎는다고? 깎지. 아, 질문의 취지를, 부산은 왜 이래, 이거? 어? 자, 이런 말이 있잖아. 뭐 잡는 칼로 뭐를 잡냐? 소 잡는 칼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느냐? 이 뜻은 뭔가요? 소 잡는 칼로도 닭은 잡을 수는 있어. 하지만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거는 뭐냐면, 아니, 장보러 가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냐? 요 앞에 사우나 가면서 여자들 화장하러 가, 화장한다면서요. 지울 거면서, 좀 이따가 지울 거면서. 그런 얘기랑 같은 개념인데, 이순신 장군 칼은 전쟁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정도의 칼이지만, 실제로 요리할 때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예리하니까. 그제? 하지만은, 맥이 확 끊기네, 지금. 하지만은 요리할 때 이순신 칼로 깡 요리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는 인생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집착만 한다라고 목표를 삼은 거는 정말로 아까 말한 장군 칼로 요리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집 잡는 용도는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쓸 수 있다.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표가 돼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껏 그 높은 관념에서 두시고 그러면 자기 집 장만은 그 기술, 높은 곳에 둬야 기술을 높게 쌓을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목표가 아까 낮으면 기술이 낮아져. 목표가 내 집 마련인데 기술이 높아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목표가 내 집 마련인데 수단인과 기술이, 경매 기술이 100억대 부자가 닦아야 되는 기술을 만큼 닦겠어요? 절대 안 닦아.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가서 기술을 높이시고 그걸로 자기 집을 사. 그러면 돼. 꿈을 벌써 틀리게 가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아파트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을 줄이셔야 돼.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대신 이득을 굳이 경매까지 뛰어들었는데 이득이 금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득이 아무리 이득을 줄이라고 하더라도 금매보다는 싸야지 내가 이걸 하지. 그러니까 금매보다는 싸게 질르시면 되겠네요. 되게 쉽죠. 그랬는데 금매보다 싸게 했는데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부산 지역의 부동산을 원망을 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매보다 싸게 많이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금매보다 싼지 안 싼지 무엇이 금매인지 어떤지는 시세조사법을 터득해야 보인다. 최근에 우리 PT 분이 한 분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
이상 야릇한 물건을 입찰을 보려고. 그분은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저한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통보를 해. 어떤 물건을 해서 이거 응찰할 계획이고 3일 있다가 집에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낙찰 금액은 얼마로 잡을 거거든요. 통상 낙찰은 어떻게 금액을 정해야 될지 기준과 무엇을 학습시켜 주십시오. 이게 학습 자세인데 낙찰 금액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니까 그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까 봐.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대인관계가 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말에 그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호남본부의 PT분이 저는 뭐 별말도 안 했는데 그 상처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있었잖아, 그제? 너무 돼. 아,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막 했어. 하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 시세가 예를 들면 5억이면, 인수금액이 한 8천 있고, 뭐, 복잡하고 해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5억이 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이상한 야릇한 물건을 골라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또 있어. 여기, 한철 씨처럼. 위반이 하나 있는데, 위반된 지역은 아직 단속이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 단속이 안 걸린 곳에서 내가 살고, 그 아래층은 세를 주고 살겠대. 그럼 단속이 걸릴 때에 대한 대비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그럼 인수금액이 8천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어느 순간 얘기하다가, 그냥 내가 터놓고 얘기할게요. 이 물건 사면 경매 조졌다고 보면 돼.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야? 그거 다 끝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도저히 시세를 그 금액으로 볼 수가 없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물어보라. 보고서를 써라. 보고서 쓸 형편이 아닌데요. 그래서 보고서를 안 와.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보고서가 없고 본인이 조사한 내용의 한계 속에서 여기까지는 써라. 하지만 그 이상 쓰면 안 되겠죠. 다만 전제 조건은 시세가 조사한 이 금액이라는 평가다.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시세 본인이 조사한 것보다 3천에서 4천 정도 더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추정만으로 갈 수가 없고 내 입장에서도 조사된 보고서가 올라온 게 없으니 우선은 이 금액, 당신이 얘기한 금액만으로 써라. 그러면 결과가 이제 왔어요. 3등 했대요. 1등이 2억을 썼어. 자기가 조사한 시세가 2억이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금방 말한 거에도 넘을산이 있죠? 금매보다 싸면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시세고 무엇이 금매고 무엇이 금매보다 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는 거야. 들을 때는 알아. 이해돼. 근데 금방 이처럼 지금 이 사례처럼 자기가 시세라고 인식한 시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1등이 그만큼 써져버린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조사를 엉망으로 했느냐? 한다고 많이 했어요. 당일날 서울 올라가가지고 인천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물론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 다녔다고 하니까 다닌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시세와 금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은 이왕이면은 투자 가치 측면보다도 그 입지 생활 여건에 우선시 된다면 그 부분에 선택을 하신 거니까 돈을 좀 적게 보셔야 되겠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10가지 포인트 중에 생활 포인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통 편해야 되고 출퇴근 편해야 되고 뭐 애기 키우기 좋아야 되고 뭐 유치원이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왕이면은 뭐 대형마트가 인근에 좀 있었으면 좋겠죠. 뭐 이런 저러한 것들. 그게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 5가지를 던져버리면 또 다른 기준이 보이시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가진 10가지 기준을 다 맞추는 물건을 잡으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더 줄이시고 냉정하게 마음속에 포기를 하시고 10가지 중에 5가지를 던지고 시세 차익을 조금 늦출 수 더 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 그죠?
이건 아까도 말했던 선택에 관한 문제고, 선택이 분명해지면 모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된다. 아직은 선택이 애매모호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안개정국 같이 되니까 이게 뭔가를 짚질 못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옷 골라. 그럼 겨울옷은 고르는 거 명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영하 10도 때 입을 옷 골라. 그럼 쉽게 골라요. 선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선택만 명확하게 하시면 돼. 됐죠? 마지막 질문이야 이제. 네. 제가 이번 주부터 스피드 옥션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등기부 좋은 것만 빼고 이렇게 보라고. 예예. 방송에서 들으셨어요? 네. 지적도 아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사진 정도만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탐구라고 아까 전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를 방치하시면 됩니다. 방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PT 관련한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우량물건 검색 훈련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하는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는 목적은요. 이 훈련을 통하면 궁극적으로 우량물건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량물건인지 아닌지를 찾게 되는 거가 지적도를 보는 능력일까요? 아니죠. 그런 능력으로는 우량물건이 골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더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우량물건이 눈앞에 서 있어도 우량물건으로 못 보는 그 눈, 그게 편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최고위 때 설명이 가는 건데 살짝만 흘려줘도 되죠. 저분 최고위? 최고위? 아니시잖아요. 자, 신창원이가 있는데 신창원이의 몽타주 여러분들 보셨죠? 안다 이게. 신창원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자, 옛날에 유명했던 범죄자인데 탈옥수죠. 전국에 수배가 돼 있어. 자, 몽타주 다 알아. 근데 앞에서 신창원이가 여장을 하고 와가지고 또 할머니 복장을 해서 길 좀 알려달라고 지하철 가는 길. 여기 대현동 지하철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줄 거잖아. 신창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준다. 하지만 신창원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몰랐죠? 변장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변장을 해도 들여다보는 눈이 있었다면은 잡았겠네요. 근데 내 입장에서 신창원인 남자야. 그것이 탈옥수야. 무서운 남자야. 그리고 근육질이야. 이 사람이 설마 여장을 했거나 할머니 복장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것이다. 맞죠? 자, 그러면 신창원이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견해가 자기를 속인 거죠. 맞잖아. 할머니가 복장했을 때 얘가 신창원인 거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머리도 좀 해보고 좀 해봤어야 됐는데 우리는 아니고 그냥 대현동 물어보고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가르쳐준 거잖아요. 자, 신창원이가 와도 모르는 거는 나의 어떤 편견 때문이에요. 이 편견을 깨는 훈련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지적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째서요. 어째서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훈련 기간에는 무시하는 게 정답이죠. 핵심은 뭐라고요? 네. 이 훈련하는 목적은 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두 바꾼 훈련하는 기계를 시키니까 아유 그러면은 3두는 어떻게 훈련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 기계는 2두 바꾼 용이야. 그러니까 우량물건 훈련 프로그램은 뭐냐면 편견을 깨는 게 우리의 핵심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건 보다 보면 뭐 하고 생소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권리 분석도 모르겠고 뭣도 모르겠고 모르겠는 게 천지에 널렸는데 빨리 보라고 하니까 사람이 괴로워서 막 번뇌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민 씨처럼 뭐 전화도 못해 뭣도 하다가 왠지 모를 죄의식들이 탄생합니다. 그때마다 물어보면은 질문이 생기면 물어봐야지. 공부하려고 선택했으니까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보는 길이 맞다. 아까 맞죠?
선택이 분명하게 가져야 돼. 근데 또 질문을 못했어. 그러니까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죄의식이 몰롱몰롱몰롱 생겨나.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시작했더니 죄의식만 커져 갈수록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훈련법의 핵심은 뭐다? 편견을 깨는 것이지 요런 거 요런 거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 편견이 깨져야 돼. 답이 되셨어요? 자, 우리가 원래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하는 거였는데 2시 반에 시작해서 5시 40분 됐어요. 그냥 그 우리 호남 본부장이 준비한 퀴즈 안 하고 끝낼까요? 아니요. 어떠세요?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퀴즈를 하고 네.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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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회 선물 받을 기회. 네. 그러면 우리도 포함된 거야? 아유 아니죠. 자, 아니 저는 문제를 사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보셨잖아요. 안 봤어. 이거 내부자 거래인데. 아 못해. 어차피 그 맞춰도 저건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퀴즈 다섯 문제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가장 자기가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하실 분. 바로 손 들고. 저요? 예. 시킨 대로 해라. 예, 시킨 대로 해라. 안들어왔어 이거는 상관없어요. 저 노트 뒤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예, 이거 있네. 예.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구분 드리면 되겠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아, 저는 기다려 주는 줄 알았어, 지금. 엄청 오바됐다. 엄청 오바됐는데. 자. 그, 협회장님이 그 질문을 할 때 이 소금쟁이 노트를 드렸죠? 네. 이게 시가 얼마짜리라고요? 3,000원. 제가 드릴 선물은 이것보다는 비싸겠죠? 조금 비싸겠죠. 네. 원래 제가 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어떤 시대? 여러분들 손에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죠. 대부분. 그래서 제가 스마트하게 선물도 스마트폰으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스마트폰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퀴즈 정답을 맞추시면 여기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것도 그 선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에 커피. 커피 처음에 한 잔만 하려고 했어요.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 그래도 협회장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님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해서 하나를 돼서 두 잔. 근데 이 선물을 받으시면 꼭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 커피를 어디서 받았다고 홍보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겠죠? 대한공경민사협회 부산지사에 희망경매 토크라는 걸 갔더니 내가 뭐 문제를 맞추니 야, 커피를 줘서 너랑 같이 먹는 거야,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겠죠? 아시겠죠? 인증샷 찍어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증샷. 아, 뭐, 인증샷까지는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스마트폰을 뒤지셔도 됩니다. 예. 제가 커피를 두 잔을 누구하고 마셔야 됩니까? 그거는. 자, 결혼을 하신 분이면 자기 와이프, 아니면 자기 남편, 아니면 또 누군가겠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겠고. 뭐, 그거는 본인 선택이죠. 자, 법원 경매와 경매 문제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입찰 시, 입찰, 뭐가 있죠? 입찰 보증금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해 주세요. 예. 법원 경매 입찰 보증금은 네. 자이 공
공고에 나 있는 그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공매는 공고에 나 있는 금액이 뭐죠? 최저가. 예, 최저가에 최저가에 입찰을 그 10%를 내야 되고 10% 예. 예 10%를 해도 나머지 그 이사의 금액을 우리가 써도 되고 예. 공매는 자기가 입찰한 금액으로 10%. 입찰 금액의 10%. 예. 정답. 정답. 예. 굉장히 쉽고 하지만 유익한 정보죠.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예요? 예, 예. 스타벅스 커피. 그래 정보가 있어야지 다니시니까. 예. 자, 두 번째 문제.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니까가 도구교환의 큐브 전부 인용을 사셨죠? 이론은 뭐 서비스로 안 받으셨나요? 부산지사에서는 서비스로 그거 안 주던가요? 네. 광주는 주는데. 예. 큐브 1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큐브 1호에. 지금 2호에는 없겠죠? 근데 1호를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잘 봤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 주소가 있었는데. 동작구 사당동 129의 13번지입니다. 이러면 다음 지도를 바로 써야지. 동작구 사당동 129의 13번지.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협회에서 한 거예요. 예전에. 예. 근데 이거는 그 성공사에도 나왔죠 아마. 경매 성공사에도. 근데 이곳의 물건 종별은 무엇일까요? 땡 빌라 땡 상도 땡 창고 하나 땡 창고용 땡 공장용 아 아파트 땡 이걸 쳐봐야지 지금 뭐하세요 다 다음 지대에 한번 쳐보시면 되지 자 이거는 토지 네 토지 대지 예 정답 아 저 아까 도 대지인데 도로죠. 대지인데 도로였어요. 이 도로를 왜 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큐브 1호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이거는 저 권리분석을 할 때 아까 그 권리분석도 약간 질문이 있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권리분석 시. 권리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게 뭐냐면, 글자 수가 여섯 자입니다. 선생님인데, 이게? 어제, 저요 하셔야 돼요, 저요. 선순위 임차인. 땡. 여섯 자. 예. 말씀 기준으로. 예, 정답, 가겠어요. 두 분이 동시에 했는데. 두 분이 동시에 했으니까 두 분. 큐브자, 이거. 소금쟁이 하나 드리세요. 아, 저렇게 또 양보를 해주시네요. 예. 아무나 양보하시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노트 하나 드리세요. 동시에 두 분이. 말소 기준거리가 뭡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돈을 물어줄 게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거 잘 알아야겠죠. 뭐가? 말소 기준거리는 몇 가지다? 뭐, 이제 그런 거는 배우세요. 부산지사에 오셔서. 네. 네 번째는 시사 문제입니다. 그 요즘 한참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있죠. 그게 바로 사드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또 하나 뭔가가 나왔어요. 예. 그거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거를 예? AIIB. A to B. 아시아 예 이거를 정확히 이게 약자죠 정확히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찾아요 빨리 아시아 인프라 손 들고 인베스트먼트 뱅크 예? 예? 현수 씨도 참가시켜준 재상이야? 현수 씨는 아니야 안돼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예? 땡 말로 그렇지 영어로 영어로 AIIBA를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아 2대 나오는 여기 나왔어 2대 예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뱅크 예 정답입니다 박수
박수하시고 박수. 다섯 번째는 12곡, 12곡인데, 12곡. 12곡이 뭐냐면, 그, 아까도 시대조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 시대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한 걸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저겁니다. 한자 성어. 힌트.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맞히셔야겠죠. 그러면서 맞히신 분에게 상품이 돌아가는데 이건 좀 셉니다. 이거는 어? 오! 이건 케이크 들어갑니다. 케이크. 그건 2만 원 넘는 거잖아요. 2만 원까지 안 넘은 게 있습니다. 아, 네. 조각 케이크 아니야? 혹시? 자, 이제 손을 들고 12개니까 한 번씩 질문을 던지셔야겠죠. 질문을. 네자입니다. 예, 네자입니다. 동물이 들어갑니까? 한 번. 안 들어갑니다. 두 번. 네자. 저거 질문 두 번 하셨어요. 질문으로 자. 범위를 좁혀보세요. 한자 성어. 감자가 들어갑니까? 네? 감. 감? 네. 땡? 아닙니다. 자, 세 번. 질문 세 번 하셨죠. 고진감자 하려고 그러셨구나. 자. 아, 시대조사법을 또 하면? 네, 그, 이게 시대조사법 훈련. 여기서 힌트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부산. 부산지사. 와 관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안 들어갑니다. 네 번. 질문을 이쪽에서만 하고 있어. 뒤에 아무도 안 하시고 있어. 왜 질문법이 좋지 않아서요? 질문을 던져야 돼. 꿀먹은 범위를 얘기하셔. 질문을 던져야지. 질문을 던져서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는. 경매와 관련돼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 오늘 주제와 좀 유사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오늘 주제와 좀 유사한. 마음가짐에 관련된 겁니까? 예? 마음가짐에 관련된 겁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자, 중요한 힌트 두 개 나왔죠? 네자고 부산지사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가짐. 한자 성어. 반한 것 같아요. 네자, 이제 성어. 이건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여섯 번. 여섯 번 남았네요, 기회가. 답을 맞추시려고 없어, 지금. 자, 이렇게 답이 없, 저, 질문도 없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힌트 하나 또 들어갑니다. 자, 힌트가 들어가면서 케이크 다시 커피 두 잔으로 받겠습니다. 아, 야, 맞춰야지. 따라서 뭐 나오는 게 있어야죠. 자, 자, 네자, 부산, 마음가짐이죠. 부산 아까 뭐였죠? 부산도 그냥 부산이 아니었죠? 부산지사. 어. 같은 글자 두 개 들어갑니까? 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오, 예. 부산지사는 어떻게 영원히? 그건, 아, 그건, 그건 질문이 아니지. 내가 예, 아니어로만 대답하실게. 옆지사지. 예? 아니, 옆지사지. 땡! 답을 맞힌 거는 이거 순서에 안 들어가죠? 아, 안 질문에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힌트 들어갑니다. 이거 강력한 힌트인데? 불로. 부산지사에 있는 누가 말한 겁니다. 불강불급. 네? 불강불급. 손 들고 해. 불강불급. 예, 정답입니다. 이걸 딱 이해하니까 하시네.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줘야죠. 네. 불강불급. 오늘 그 배운 것과 강의를 들은 것과 참 내용이 흡사한 겁니다. 흡사한 건데
이 광자가 무슨 광자죠? 미칠 광자. 이거 이 급자는 달 급자.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이런 그 아까 예가 있더라고요. 최훈이라는 그 조선시대 사회가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 얼마나 그 글씨 한자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그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왕이지 있어요. 왕희지. 중국에. 근데 시험을 보다가 자기가 왕인지체를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썼었대요. 근데 자기가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야. 왕인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쓴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시험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그 답안지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미쳤다는 거지. 여러분, 경매에 그렇게 미치실 수 있겠어요? 예. 진짜요? 예. 대답이라도 크게 하셔야죠. 진짜요? 예. 네, 부산지사와 함께 여러분이 경매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그, 뭐, 선물을 나눠주니까, 한 시간 반 동안 강의하신 협회님보다 선물을 나눠주신 우리 그 김재희 본부장한테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그래도 서운하시니까 우리 협회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 노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회장님 노래는 2차 디프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2차 디프리. 저기 그 2차 가실 분들은 여기 나오시면 여기 앞에 그 큰 사거리 있죠. 여기 큰 사거리 요 바로 위에 오신 길을 바로 올라가시면 여기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우회전 하시면은 한 200m 가시면은 요 부산 해물탕이라고 있어요. 부산 해물탕. 예.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실 분은 그쪽으로 여기 말금고에서 200m 정도 가시면 돼요. 그 골목입니다. 그냥 말금고 보시고 바로 우회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그 뒷부리 그 건배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서 우리 파이팅 넘치게 오늘 배운 거 뭘 배웠습니까? 오늘 하나만 딱 건지고 간다. 오늘 하나만 건지자. 시킨 대로 하자. 그렇죠. 시킨 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은 합시다!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한 번 더 힘차게 시킨 대로! 합시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